지민 씨, 이쪽 오세요, 이쪽. 피디님. 네. 마리아, 15분이 늦었네, 지금. 아, 그랬나요? 시간이. 오늘 어떤 일로 또, 오늘은 네. 좋은 건가요? 오늘 지민 씨한테 이 제작진이 마음을 담아서 네. 선물을 준비했어요. 어, 웬일이에요? 상자니까 뭐. 뭐 초콜릿 되는 거 기대하시면 안 되고 어, 일단 한번 펼쳐봐요. 어, 왜? 보세요. 이거 뭐예요? 어? 대학? 대학을 주셨... 이게 뭐죠? 대학교 다시 가라고요? 어? 아닌데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아... 동양 고전 중에서 네. 사서 네 가지 네. 책 아세요 혹시? 우리가 왜, 왜 웃어? 사서삼경이라는 단어는 들어봤는데 사서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그 아는 사람이 별로 없긴 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학 그렇죠. 책인 거예요? 예, 아~ 사서 중에 하나예요. 혹시 이거를 읽고 뭐 독후감 쓰기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겠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걸로 뭐 하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왜 책이 굉장히 얇잖아요.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아까 슬쩍 봤더니 네. 뒤쪽에 한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뒤에 이런 한자가 한문이 이렇게 뭐 어 이게 뭐야? 뭐 대학지도 제명명득 제친민 제지어지선 야 이거 첫 장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 지어지선은 지선을 최후의 목적으로 하여 반드시 달성해야 하고 예?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뜻인데? 얼른 덮어야 될 것 같아요, 피디님. 아니, 지어지선을 이렇게 중도에 포기해서 안 되니까. 잘못된 것 같아요. 아, 어떡해, 엄마. 어, 갑자기 엄마 보고 싶은데요, 어떡하지? 전번에 왜 우리 저기 지민 씨 그거 했을 때 네. 어머니가 왜 한자 미리 좀 배워두지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어머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거 무슨 글자예요? 이거 무슨 글자예요 도대체? 이거 무슨 글자죠? 이게 정. 정 아니에요? 정?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 한번 전화해봐요, 우리한테. 전화하세요. 아, 엄마. 나는 엄마. 이번에 엄마가 좋아하는 거 안다. 뭐하는데? 아니, 사서삼경이라고 안 와. 알지. 근데? 그거 중에 대학? 어, 대학. 어. 그래, 그걸. 대학 할 때. 대학, 뭐. 그래, 그거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데? 니가? 어. 잘했다. 축하합니다. 그, 지민 씨를 제가 대학을 그 좀 배우게 하려고요. 너무나 감사하죠. 엄마! 우리 무식한, 우리 무식한, 우리 무식한 딸. 많이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무식하다 그러면 어떡하노? 미안한데 왜 무식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좀 늦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예. 엄마 공부하고 네. 갈게. 어딘지 아시겠죠? 여기요? 어 도서관. 모르겠는데요. 도서관이잖아 도서관. 용왕도서관에 왔어요. 네. 집에 가고 싶은데 어떡하죠? 그 오늘부터 네. 그 지민 씨는 제작진이 책 선물도 했고요. 네. 그리고 대학 강의를 3주간 들어야 됩니다.
다시 돌려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 선물 제 3주간 드려야 되니까 선물이 잘못 배달이 됐어요 지금. 3주간 드려야 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작할 거예요. 조금 있으면요? 이 건물 4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어디 가세요 PD님? 본인만 더 같이. 아니 나는 안 듣고. 왜 저만? 책으로 먹게 들어가야 돼. 말도 안 돼 이게. 어떡해. 대학은 간단하게 말하면요, 왕을 위한 책입니다. 왕의 통치를 위한 책인데, 왕이 왕으로서 올바른 통치를 위해서는 내가 우선 내면을 잘 갖추고 내면적인 수양을 통해서 그 바탕 위에서 통치해야 한다. 이게 바로 대학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건 바꾸어 말하면, 오늘날 역으로 말하면, 오늘날은 통치자를 국민이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건 바꾸어 말하면 국민들이 통치자를 선택할 때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책이죠. 우리나라에는 그 신경으로 아주 신경. 태계가 먼저 자기 지방을 잘 다스려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이게 제가 바로 지금 대학을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이유입니다. 분자는 시중이에요. 때에 맞추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타임이, 신은 타임이야, 타임. 박 선생님, 타임의 속성이 뭡니까? 제일 큰 속성이 뭐죠? 타임이요? 예. 움직이는 거. 아, 그렇네요. 잘하십니다. 타임의 제일 큰 속성은 바로 변화인데, 변화. 변화라는 변화. 시계 뭐, 시계. 시계가 타임. 시계 계속 변화. 오늘 하루 수업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대략 난감. 그리고 생고생. 제가 지난 주말에 계속 공부를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2주째인데도 과연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 말들을 많이 걱정이 됩니다. 마음을 바로 해서 몸을 닦는다. 정심 수신이잖아요. 마음을 바로 해서 몸을 닦는다. 이게 뭐냐? 자, 이게 실천의 주체는 누굽니까? 나 몸이잖아요. 근데 그 몸은 바로 마음, 심이 주재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심이 발라야지 내가 몸이, 그러니까 수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의 근본이 뭐라 말입니까? 수신한 말이에요. 수신한 말입니다. 특히 이제 지국에는 바로 통치자가 있잖아요. 통치자. 그 통치자의 자질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소위 수신 재정기 신장은 신유소문치적 지금도 이만 마시잖아요. 소위라고 마시죠. 이런다. 한 사람이 나라를 어떻게 해요? 안정시킨다. 통치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역할을 다 하잖아요. 자기 역할을 다 하면서 몇 개 뭐합니까? 파업해요. 의, 파업하잖아요. 오늘은 그래도 좀 알아듣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적어왔더니 그래도 제가 아는 한자도 있고 또 듣다 보니까 아, 이 한자가 그렇게 뚜풀이가 되는구나 좀 깨닫는 것도 있었습니다. 좀 괜찮았어요, 오늘은. 이제 셋째 주까지 가면 이제 내가 한자도 좀 알게 되고 이제 어디 나가서 나 똑똑해졌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아질 것 같아요. 지금 지민 씨가 네. 이 전번에 얘기를 했던 대학을 듣고 있거든요. 대학. 예, 우리 유진 씨가 또 중국어 전공을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궁금해요. 대학을 어떻게 발음을 하죠? 대학, 클대자에 배울학, 따쉐. 따쉐. 네, 그래서 대학교 하면 보통 따쉐샤 이렇게 하긴 하거든요. 예. 네. 따쉐. 네. 지금
어려운 거 배우네요. 공부하고 있나? 아,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한번 가봅시다. 안타까운데요? 독서실이에요. 지민 씨.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얼마 만에 보는 이 한자 노트예요? 그렇죠.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되게 좀 열심히 하는지. 네, 심적으로 잘 수양이 돼요. 대학한다면서요. 평정이 되다가도 한자를 모르니까 이게 뭔가 내 뭐 하고 있나 여긴 어디지 나는 누구지 이러면서 좀 혼란스러워지기도 하고 그래도 열심히는 하는데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유진 씨, 우리 대학에서 나왔던 가장 유명한 말 있잖아요. 수신. 제가 치국평천하. 그렇죠. 네. 오. 수신 제가 치국평천하 많이 들었죠. 무슨 뜻? 닦을 수, 몸을 닦고, 가정을 정비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그러면 치국, 그러니까 평천하, 천하를 평정하게 된다. 그거를 중국어 발음으로? 중국어로, 시우션 치자 즐거 핑텐샤. 맞나? 삐 처리 부탁드릴게요. 와. 전공 공부할 때보다 더 어려워 보인다. 와. 사실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뜻은 좀 남는데. 여기 있네. 지, 어, 지, 선. 전번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네, 맞아요. 네. 무슨 뜻? 이게요, 이제, 선, 착한 걸로 가야 된다. 뭐 그런 뜻인데, 그게 이제, 선. 끝은 착해야 된다. 지극한 선의 경지에 머무르는 데 있다. 근데가지 말고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지금. 그럼 오늘로 이제 수업은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늘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삼각년과 팔조목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족 안에서 각자가 내가 할 일을 역할을 다 해야 돼요. 부부, 자자,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그 속에서 화합을 하고, 그리고 국가로 나가고, 어디입니까? 국가로 나가면은, 이제 바로 지도자 역할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대학은 정치적인 교과서인 것입니다. 박사님, 시험 한번 쳐볼까요? 네. 시험 한번 쳐볼까요? 자, 여기에서 답을 한번 내보세요, 박사님. 2012년 이게 대입 수능 시험 문제입니다. 2번? 아, 4번이요. 4번이 정답이죠. 이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뭡니까? 우두머리가 재물을 끌어모으는데 그 의미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 위해 여기 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이게 원래 승리했다는 생각인데요. 왕이라는 것은 일단 내면의 수양을 먼저 하고 그 내면의 수양의 바탕 위에서 통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면의 수양을 강조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덕입니다. 예. 왕이라는 사람은 덕을 갖춘 이후에 백성을 통치해야 한다. 그래야 백성들이 따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아,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여기 왜 있지? 혼란스럽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한 3주 동안 들어보고 또 집에서도 계속 머릿속에 남진 않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봤거든요. 근데 꼭 필요한 학문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언젠가 젊은 사람들도 다 잊어버리고 사는 이 학문을 한 번쯤은 배워볼 법하다. 잘했어요. 네.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교태이실지 하고 명명덕.
오, 무슨 뜻입니까? 명명덕은 자신의 밝은 덕을 더 밝게 해야 된다. 뭐 그런 뜻이고. 맞죠? 맞습니까, 선생님? 맞죠? 그리고 교태이실지는 오늘 배운 건데 이제 오만하고 방자하면 잃어버린다. 뭐 그런 뜻이더라고요. 맞죠, 선생님?